이게 사적 위장입니다. 제왈 무기치라 읽어요. 무기치지하며 하기 불렴하면 회인 불권이 하유어아제오. 지는 기아니 묵지는 위불허니 존저식야람. 일설에 거긴 식으로 읽어요. 식은 지야니 불허니 심해야라하니 전설이 근시람. 하유어하는 언하자 등 유어아야님 삼자 이비성인지 지극지로되 이유불감당즉 겸이오겸지사야람. 제왈 무기지지하며 이 묵자는 말 없을 묵자니까 잠잠히 이렇게 있으면 지지야. 지지는 마음속에 딱 그게 기록이 다 돼. 이게 말 없이 다 이치를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죠. 하기 불렴하며 배우기를 배우되 싫어하지 않으며 이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학불렴이랑 세 글자가. 회인 불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는 것. 이세 가지 조항이 하유어제야. 무엇이 나에게 있단 말인가? 근데 이걸 하유라는 것은 이걸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에게 이세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정도는 다할수 있다.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풀이를 하면 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자는 겸사로 풀이하는 거고, 그 하유라는 게 맹자에 하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이불자 어려울란자로 풀이하는 것은 한문대계라는 데에, 한문대계가 있는데, 이 집설에 보면 어떤 사람 추석을 그렇게 달기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저 시방이 얘기하듯이 이것이 어찌 나에게 있으리 이게 맞는 거지? 무엇이 나에게 그렇죠. 있으리는 예. 그거는 이 하자 쓰면 안 되고 오자를 써야 하는 거야. 아까 저기 까마귀 오자 어찌 오자로도 쓰잖아 그걸 우리 선생이라.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지만 하이미네 이 그랬듯이 문맥이 통하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천착하는 사람들의 병이에요. 그래,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 이 문맥이.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공자님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셨어. 틀림없이 그죠? 무기지지, 학이불염. 평생 당신처럼 당신을 두자로 말하면은 좋아할 호자 배우락자 호학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만 한다고 네. 좋다. 그리고 회인불권인데 이거는 사람 사람마다 와서 질문하면 그 사람의 경지에 맞춰서 탁탁탁 답을 해주셨거든. 그런데도 이세 가지 항목이 무엇이 나에게 있던 말이냐. 참늘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더 겸사를 부리신 거지. 지는 기야니 여기 지자는 기록할 기자니. 묵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묵지는 말 없을 묵자고 기록할 지자니까 불언이 존저심해라. 말 없이 마음 속에다가 그것을 보존했다라는 거야. 근데 일설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시로 안 읽고 무기식지하며 식으로 읽자 그거예요. 그래서 알식자니까 알식자의 뜻이니 불언이 심해야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풀이하고 싶다 이거지.
그런데 전설이 근시다. 앞에 설이, 앞에 말이 옳은 것에 가깝다. 이렇게 주자가 답을 주고 있어요. 하유어아라는 말은 언 하자 능 유어아야니. 무엇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이니 삼자 입이 성인지 극지로되 이 세 가지는 이미 성인의 극처가 아니야. 그죠? 일반인도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경지야 이거는. 그죠? 무기지지. 학이불염, 회인불권 이거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성인까지 안 가도 이거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미 성인의 극지가 아닌데 유 불감당제. 그런데도 오히려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면 겸이우겸지사야. 이건 겸손하고서도 또 겸손하는 말씀이더라 이거지. 그 겸이우겸이라는 말이 있어서 아까 그분의 그거랑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네.